처음에 조심한 자 선배들이 술이 들어가니까 그 삼순이란 여자 후배를 막 놀리는 거야. 삼순아 밥 다 했냐? 삼순아 빨래 해야지. 삼순아 주인님 오셨다. 망설였다. 아무리 이름이 삼순이라도 여자 후배를 그렇게 놀리냐? 아, 그래서 그 삼순이란 애가 어떻게 했는데? 못하게 막 울면서 학교 안 다니고 뛰쳐나간 거야. 택시 타면서 막 우니까 그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아니 무슨 일인데 걔 우냐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삼순이가 여쭤보면서 선배들 이름 갖고 놀렸어요. 그랬더니 기사가 아이 사람들 뭐 여자 이름 놀릴 게 있다고. 아 여자 이름 삼순이만 했지 뭐. 와 정말 웃기다. 진짜 진짜 웃긴 얘기다. 아니야 나 안 웃겨. 나도 코미디 프로에서 본 거야. 그래도 오빠 얘기하면 더 재밌잖아요. 어? 맞아요. 그 얘기를 우리 인봉이가 했으면 아마 재미없었을 거야. 아 참 오빠 얘기하면 더 그랬을걸요. 아 왜 그래 그랬을 거야. 아 왜 너 정말 재밌는 놈이야. 우리 둘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는데. 아 맞아. 오빠 하나만 더 하나만 없어 없어 없어. 아, 참. 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긴 한데. 뭐야? 뭔데요? 아, 너 대본 쓰던 데매 시간 너무 많이 뺏긴 거 아니야? 야, 어떻게 되겠지 뭐. 아, 야, 그러지 말고 그냥 두고 어? 들어서 써. 내가 치울게. 아이, 그래 줄래? 어, 그래. 야, 네 덕분에 우리 재밌게 아주 술 마셨는데 어? 그 정도는 해줘야지. 아이, 참. 아이, 정말 재밌었어? 아, 그래 임마. 사람들이 너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? 아이 뭐 그거야 사람들 그냥 다 그러지 뭐 인상. 아 정말이야. 야 너 없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아? 아 왜 그래요. 형도 재밌는데 뭐. 야, 나 재미없는 건 내가 더 잘 안다 임마. 아 아니야 진짜. 아 형 들어가서 쉬어. 내가 치울게 이거. 아 아니야 너 들어 대본 쉬어. 아니 안 해. 쉬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. 아 들어가 내가 할게요. 아 아니. 내가 할게. 어, 야, 너 꼬박 밤샌 거야? 어. 야, 괜히 우리 재밌자고 너만 고생시킨 거 아니야? 에, 아니야. 다들 재밌었으면 됐지 뭐. 자식, 넌 정말 재밌고 좋은 놈이야. 아, 왜 그래. 형도 좋은 사람이야. 형 얼른 씻어 밥 차려줄게. 어, 그래. 아예 갑니다. 저희 원장님 급한 일 있으시다고 오늘 종례 없대는데요. 어, 그래요? 네. 어, 그럼 같이 나가요 그럼. 지금 오늘 분마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저녁 살게요. 아니 그럼 저녁 먹고 노래방도 가는 거야? 아 물론이죠. 아 그럼 애기도 불러요. 그럼 오징이 오빠도 부르죠? 아 이제 오징이 오늘 안 될 텐데. 아이 참. 아 저 어제 대본 쓰느라고 밤 꼬박 새웠나 봐요. 지금쯤 아마 골아 떨어져 있을 거예요. 야 노는 자리에 오징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럴까요? 네. 여보세요? 어, 형. 오징아, 우리 저녁 먹고 노래방 가려고 그러는데 너 나올래? 어, 형. 나 한 시간밖에 못 잤어. 그냥 잘라. 그래? 변호사, 오징이 안 되겠다는데요? 아, 야! 웬만하면 나와! 너 없이 우리끼리 무슨 재미를 노냐? 그래, 오빠 나와요. 오빠 그 재미 없어요. 아, 진짜. 아, 잔다는데 그냥 우리끼리 가요. 형. 거기 어딘데? 나의 기억들을 친구들 깨우려서. 아유 제일 먼저 불러냈는데 분위기 내가 다 망. 아니에요. 강태로 와 강태로 와. 됐어 됐어. 에이 분위기 다 망쳐. 어 오빠. 어 오늘 괜찮아? 어 괜찮아. 아 저 오시기를 노래 한 곡 하세요. 아 됐어요 좀 이따가. 아 하세요. 아 그래 용기면 좀 분위기 좀 띄워라. 아 그래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 진짜. 아 오빠. 노래 좀 줘봐. 네. 날아봐. 하늘 높이 날아봐. 구름 위로 숨어봐. 아, 야 역시 우리 오징어 오니까 분위기가 팍팍 산다. 아, 몰라요. 오빠 오기 전에 우리 얼마나 재미없었어. 아, 우리 오늘 오빠 꼭 있어야 된다니까. 아 그만하자. 왜 그래 진짜. 어 저거이 벗어났네. 야. 좋았어.
여보세요? 어 형. 어 왜? 점심에 다 됐지? 다들 데리고 가. 내가 점심 차려놓을게. 아 됐어. 아 새벽에 콜바에서 나왔더니 졸려서 점심 못 먹을 생각 없다. 아이 그래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다들 피곤해서 그냥 여기서 시켜 먹기로 했어. 아 그러지 말고 와. 아 글쎄 우리. 아 기다린다. 자. 그래서 맹구가 우와 선생님 아니 우와 선생님 아 괜찮네. 우와 우.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여보세요? 어 형 왜 안 와? 안 간다 그랬잖아. 아 점심 차려놓고 좀 기다린다 그랬잖아. 우리 대충 먹었어. 야 나 너무 졸리니까 그만 끊자. 형! 형! 아이씨. 에이 안 됐다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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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웬일이야? 어 그냥. 근데 다들 어디 간 거야? 아, 전부들 새벽 공연 때문에 피곤해서 슬슬 자고 있을 거야. 그래? 내가 피곤도 풀 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 오후 진료 전까지 좀만 더 잘 거야. 아유, 들어봐. 정말 재밌어. 이제 어느 날 그 맹구 담임 선생님이 캐주얼 양복을 쫙 빼입고 온 거야. 그러니까 맹구가 아, 형, 들어봐. 형. 아, 재미없어, 임마. 좀 귀차 기울지 말고 좀 가라, 좀 가. 아, 그래서 맹구가 선생님, 우와. 옷이 날개가 떠나도 안 좋아, 옷걸이가 날아도 안 좋아 이러는 거야. 왜, 재미없어? 그럼 내가 다른 얘기 해줄까? 야, 됐다 그만해라. 오늘 뭐래도 재미없으니까 그만 좀 해라. 미안해 오빠. 수술 잘 돼서 결혼해서 낳은 애가 공부까지 잘하는 중. 여보세요? 아, 김 PD님. 네? 게스트가 야외 간대요? 아, 그럼 내용 다 바꿔야 되잖아요. 아, 진짜. 예, 알았어요. 예, 내일 아침까지 해드릴게요. 아, 안 돼. 오늘 밤에 지금 좀 바쁜 일 있어요. 예. 아, 참. 그 지난번에 썼던 그 소품 있죠? 그거 택배로 좀 보내주실래요? 아, 쓸 데가 있어서요. 예. 알겠습니다. 빨리요. 안 먹은 척. 어휴, 뭐야 혼자 있는 거야? 저 우진 삼촌은? 몰라요. 아까부터 뭐 하는지 방에도 못 들어오겠어. 그래? 네. 야 뭐 하냐 오중아? 오중아! 형 왔어? 재밌어? 재밌어 재밌어. 괜찮아? 얼굴이 말이 아닌데?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. 아 자식 그러게 그냥 대본이나 쓰지 괜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느라고. 재미없었어? 아 아니야 재밌었어. 진짜 재밌었는데. 재밌었어. 야, 안 먹어도 괜찮겠어? 괜찮아.
야, 저 지금 다들 너랑 같이 놀라고 기다리는데. 형, 난 그냥 잘래. 그래, 그럼 쉬어라. 많이 아프대요? 제가 남아서 강의 좀 할까요? 아니요, 그냥 혼자 쉬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우리끼리 가죠. 아, 볼링치면서 땀 쫙 흘리고 생맥주 한 잔 하면은 금방 풀릴 텐데. 오중이 없으면 재미없는데. 그러게요. 우리끼리 무슨 재미로 놀아요? 있어 없죠 뭐. 재미없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놀자. Thank you.